클루비보험 정말 현명하게 아주 가성비 좋게 가입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입하지?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차에서 이제 유튜브를 다시 찍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성의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좀 PT에 올려서 좀 정확하게 좀 그 정보 전달 좀 해달라. 예, 그렇게 좀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차 안에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실생활에서 제가 편안하게 이제 제 보험 영업하면서 저의 노하우, 저의 정보, 아니면 제가 이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받은 사례들 이런 거 편안하게 좀 얘기하고자 실생활에서 유튜브를 찍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PT를 띄워서 각 보험사마다 아니면은 뭐 수습이나 아니면 안보험이나 뭐 어린이보험이나 통합보험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정보 전달식으로 좀 비교하면서 같이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양하게 찍을 테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수수비 플랜 쪽으로, 수수비 보험 쪽으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뭐 메리츠나 KB나 DB 쪽으로 많이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아, 보호망님, 각 회사마다 다 좋은 얘기만 하고 한 번씩은 물론 안 좋은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현명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헷갈려가지고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각 회사마다 완벽한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근데 그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수수비 보험 가입할 때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나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돈 되는 정보 그리고 현명한 보험 가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수비 보험 가입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죠. 보험료가 저렴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뭐 회당 보장이 되고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관여 비관여 생명보험을 약간에 쓰는 몇 군데 회사들은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그 특약 하나하나가 좀 비싼 단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기 조건이죠. 솔직히 어린이보험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뭐 상해 후유장애는 솔직히 얼마 안 넣어도 가입은 되시는데요. 그 이상 뭐 성인보험이나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연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수비보험만 한다 그러면은 뭐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암진단금이나 따로 위험유의라고 해서 따로 특약을 몇 가지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저렴한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하겠죠. 누구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는 회사로 가입을 하신 게 좋아요. 생명보험의 약관은 고대로 쓰고 있는 재앙절개, 임신출산 관련해서 또는 뭐 치액이나 아니면은 요실금, 보장에서 이런 보장이 되는 회사가 지금 세 군데 있죠. DB손해보험, MG, 메리츠화재예요. 이런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개 회사가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임신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개, 요실금, 보장이 되는 특약들은 단돈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돼요. 물론 타사보다 안 되는 것보다 보장이 되면 좋죠. 그런데 보험료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세 가지 생명보험 약간의 세 가지를 포기하고 그냥 저렴한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KB나 뭐 현대나 이런 쪽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나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받고자 해 단 1-20만원도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러시면 그 세 개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보장인데요. 그런 회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관열 비관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타사도 관열 비관열 다 보장이 돼요. 근데 가입 금액에 대해서 좀 한도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뭐 DB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 뭐 구분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물론 보장 좋아요. 근데 보험료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질병 수습이나 종수입이나 특정 질병 수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때 매회 할 때마다 보장이 맞는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회당 지급이 보장이 되는 회사들은 대표적인 회사는 역시 DB겠죠. 물론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회당 지급이 돼요. 현대사 같은 경우는 365일 한해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고요. 메리츠화재는 돼요. MG 같은 경우는 6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입서에서 잘 안 나와 있어요.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사 말이나 아니면 가입서에서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약관에 있는 거 보기 까다롭죠. 어렵죠.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설계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을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굳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번 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뭐 같은 부위 또는 감액기간이 없는 수술비를 알차게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하신다면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세 가지 회사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베스트 3 중에 3위는 뭐냐면 바로 메리츠화재예요. 메리츠화재가 올해 1종부터 7종까지 바뀌면서 보장이 좋아진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안 되는 회사들의 뭐 흡입천자, 몇 가지 뭐 감마나이프, 여러 가지 보장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비싸다. 두 번째는 올해 1월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상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리스크 지면서 저런 회사를 가입을 해야 돼? 세 번째는 메리츠화재가 솔직히 작년, 재작년도에 좀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지 수술 쪽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보험금 지급이 약간 좀 이렇게 수술비 쪽으로는 약간 지급이 좀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수술 코드로, 질병 코드 아니고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고 365일 안에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메리츠화재가 뭐 7종부터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고 일단은 모험을 걸면서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나. 네,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예, 지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몇 가지 사례들이고요. 대부분은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메리츠화재를 3위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2위는 바로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작년 12월 달에 두 주기죠. 112대랑 그때는 102대랑 그 다음에 21대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가입하면서 일단은 자잘한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해서 큰 폭으로 높은 한도로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12월 초에 두 주기에서 한 주기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다가 그때는 제가 KB손해보험을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제죠? 1월 13일부로 다시 두 줄기 이제 21대의 질병수술비가 부활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성비 대비 되게 좋아요. 물론 관열, 비관열 구분은 좀 있고 그 다음에 회당 지급이 되는 부분 그리고 365일에 회당 지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타사와 동일하게 DB만 빼놓고 매회당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가성비는 제가 별 5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고 일단은 수수비 쪽으로 좀 알차게 실속에 가입을 원한다 그러면 KB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2위로 선정해봤고요. 1위는 DB손해보험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DB손해보험이고요. DB손해보험을 추천하는 여러가지 이유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이 약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부위 그리고 보장이 된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역시 보험료는 높게 구성이 돼서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된다.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암진단금, 왜 상해사망, 그리고 후유장애, 그리고 다른 뭐 중환자시 이런 거 왜 넣었어 이렇게 하는데요. 연기 조건 있어도 저도 수술비 쪽만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네, 연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딴 특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은 상관이 없는데 어른 보험이죠. 이제 3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 어린이 보험은 일단 보험료 자체가 좀 비싸죠. 그냥 뭐 특약도 보험료가 비싼 것도 있지만 의무 연기 조건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술비 보험 쪽으로 알차게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DB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 수술비 보험 평생 몇 년 한다고 그냥 뭐 수술할 때 그냥 알차게 보장받고자 하고 싶어 이러면은 KB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2등 일단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비 뭐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구독자라면 제가 누누이 수술비 보험 쪽으로 그 유튜브에 제 수술비 보험 치면 제가 검색에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었는데 제가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뭐 조심을 잊지 않고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수습이나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가입보다는 관리가 중요해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려고 할 때 제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